6주차 첫 번째 현대시 북방에서 정선웅 얘기하고 대수 바람 소리 두 작품 할게. 이건 이번 보고 갈게. 자, 이번 보기. 자, 가와 나야자는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오르고 있는 작품. 자, 특정한 공간에서 뭘 떠올린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대. 가 같은 경우는 북방에 간 하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강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뭐 한다?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강점기 현실과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고구려 시대 봐봐. 저기 만주 지역 이쪽까지 우리가 호령하면서 살았잖아, 그지? 그러다가 한반도 영토 안으로 축소되었다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어디에 우리가 다시 일본에 쫓겨가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시 북방지역으로 갔지, 그지? 그걸 얘기한 거야. 그걸 상상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나의 하자는 어디에서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뭘 소리 듣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민중의 삶을 떠올려요. 그리고 뭐가 동학운동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볼게. 자, 아득한 옛날. 이때가 아득한 옛날 어떠냐면, 우리가 한창 잘 나갈 때. 고구려? 이때 봐. 강나라 영토를. 자, 이때. 나는 떠났대. 언제? 아득한 옛날에 떠났대. 광활한 영토를 잃을 때. 잃을 때고,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온 거야. 이 나는요, 하자의 나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지, 그지? 우리 민족. 민족은 어디에? 그 북방지역을 떠난 거야. 부여를 어디를, 나는 떠났다. 이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가 요거야. 요거야. 요게 들어가는 거지. 부여를 떠났다. 숙신을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예,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이거는 러시아 지역이야. 러시아고, 이거 요동이고. 송화강. 송화강을 떠났대. 이건 북방민족하고, 옛날에 다 이거 우리 고려인들이 살았던 지역, 북방 지명. 자,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민족의 예터전. 터전을 떠났다.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배반했대.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그러면 이건 자연물이, 내가 떠날 때 자연물이 슬퍼했다는 소리고, 슬퍼함. 그리고 자, 이거 뭐 배반하고 떠났다, 속여 떠났다, 이거 긍정적 인식하는 거야? 아니지, 그치? 아니겠지, 그치? 이거 다 뭐야? 우리 아빠 앞에 뒤에 보기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상상이라고 그랬지, 그지? 역사적 상상력이야. 나는 그때가 언제? 북방 지역을 떠나올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는 것을 기억한다. 이거 슬퍼한대. 갈대와 장풍의 붙드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거 뭐라고요? 다 상상이라고요. 자, 오로촌이 맷돌을 잡어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솔로니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는다. 자, 요건 북방 지역이고, 북방 지방 부족이요. 요 오로촌 뒤에 있지. 오로촌은 오로촌족이고 소수민족이 하나야. 자, 솔로는 솔론족, 북방
민족이야. 북방 민족이. 슬퍼하면서 배웅해주고 자연물도 슬퍼하는 거야. 자, 여기에 우리 나는 떠났다, 나는 떠났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19의 반복이지. 19의 반복이고 다 이건 상상이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능내 실패하는데 나는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를 앞대로 떠나 나왔다. 먼 앞대 평안도 남쪽이야. 남쪽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 영토가 어떻게 해요? 저 만주불판을 호령하고 다니다가 평안도 있는 쪽으로 영토가 축소되었네. 축소된 영토를 얘기하고 그리하여 따스한 핵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우리 민족을 뭐라 그래? 백의 민족이라 그러지.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자, 굉장히 평화로운 생활 같지만은 평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활이야. 안일한 생활. 생활하면서 축소된 영토 안에서 살았다는 거야. 밤에는 멍 개소리에 논란하고 작은 이음에 멀리 들리는 개소리에 놀랐대요. 그러니까 작은 이엽이야. 그게 놀란다는 거야.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이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했대. 이게 사대주의적 태도. 사대주의적 태도고, 자,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지.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그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대. 자, 이건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 우리 민족의 소극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비겁한 태도 비판. 자, 민족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되게 부정적이지, 그지?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보였어.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이러면서 부정적 태도를,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돌비는 돌비 써. 깨어지고,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자, 은금보화는 땅에 묻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역사에 금이 간 거야. 역사에 금이 간.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그리 이리하야. 또한 아득한 새 옛날. 앞에는 1년에는 아득한 옛날이지. 여기는 1년의 일행은 아득한 옛날이고 여기는 아득한 새 옛날. 새야, 어느 새. 새 옛날. 일제강점기가 된 거야. 세월이 흘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자, 1년 일행을 변주했지. 변주함 해가지고 그때 떠나올 때처럼 자, 그때 옛날에 그때 떠나올 때처럼 지금 또 떠나는 거야. 그쪽으로. 이제는 창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아까 뭐야? 3년의 이행과 대비 3년의 이행. 3년 이행 보면 여기 슬픔도 시름도 없이 했지, 그지? 근데 여기는 자, 슬픔과 시름에 쫓겨라고 돼 있지, 그지? 여기는 3년 이행과
대비를 이루고 자, 왜?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쫓겨가는 거야. 다시 거꾸로 거기로. 나는 나의 옛 하늘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여기가 뭐야? 자기가 우리가 처음에 떠나온 북방지역이지. 북방. 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마치고 보라색 구름, 보라색 구름이야. 보라색 구름. 구름만 혼자 느긋이 떠도는데, 자, 이게 어떤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이 아니잖아, 그지? 상실감. 우리가 일제한테 쫓겨가지고 간도지역을 가는 거야. 세월의 무상감.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르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거야.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처럼 조상, 형제, 친척, 이웃, 그리운 것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초라해져 버린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주제가 뭐냐면,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회환과 작책. 잃어버린 역사에 대한 회환과 자책이고, 이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전웅은 그림을 그려준 사파가였대. 자, 그 다음에 대숲에서 뭐 동학농민운동을 생각하는 거야. 대숲바람 속에는, 자, 대숲바람 속에는, 여기, 그리고 대숲바람 속에는, 그리고 여기에 대숲바람 속에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치? 여기 대숲바람 속에는 이렇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보자. 대숲바람은 대나무숲이야. 대숲은 대나무숲. 대나무숲 바람 속에는 숲에는 대숲 바람 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하면서 아니라요 전라도 방언이야. 뭐 그럼 뭐가 있냐? 사랑이 있대요. 어떤 사랑? 서늘하고 시원한 모시옷 물 만나는 한 사발의 냉수문에 어리는 우리들의 말띠 맑은 사랑. 그쵸? 이거 다 수식어잖아, 그지? 이런 사랑이 있고, 우리들의 말띠 맑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봉담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자, 대숲 바람, 아, 요건 대숲 바람 속에는, 그리고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자, 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 소리만 고요히 흐르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요도 반복된다, 그지? 페랭이는 신문이나 하는 사람이 쓰는 모자였어. 대나무로 만든 거. 끝에 까부는 500년의 한숨. 500년 하면 뭐가 생각나니? 한숨이 있대, 한숨. 조선왕조 생각나지? 조선왕조. 그리고 삿갓머리 후덕이는 밤 소낙비 소리, 소낙비야. 소낙비의 빗물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게 있다는 거야? 억눌렸던, 자, 민중의 한, 또는 힘든 삶, 우리 민중의 힘든 삶이 대숲바람 소리 속에 있대. 그리고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깎다. 왜 죽창을 깎아? 죽창은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대나무를 비스듬히 깎아가지고 창처럼 만든 거야. 깎든 강큰 아이들 한토현 하면 생각나야지.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야. 한토현 넘어가든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들. 동학농민운동이야. 동학농민운동, 운동의
저항정신, 민중의 열정이 이 대숲나무, 대숲바람 소리 속에 있는 거야. 자, 남도의 말마다, 자, 남도는 전라도. 예, 말마다 질펀이 깔리는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흰영이 자욱한 모닥불 그름 내 몽땅 빗자루도 개트럭도 이거 뭐하고 비슷한 거 같니? 옛날에 우리가 봤던 백석의 모닥불 그지? 모닥불에 하고 비슷한 거 같지 그지? 그리고 보리숙련도 땡볕도 얼개빛도 새그릇도 문둥이 장타령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때 쭉 나열했다 그지? 보잘것없는 것이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 치지만 뭐 민중의 고달픈 삶이 민중의 고달픈 삶이 대숲바람 소리 속에 있다는 거야. 타는 내용. 자, 아 창오지 문발틈으로 스며드는 남도의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자,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푸른 숨소리, 청청한 청청한 댄잎파리의 맑은 숨소리, 자, 푸른 숨소리, 청청한 청청한 고된 상황 속에서도 고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민중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희망을 잃지 않는 민중의 힘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법 한번 보자. 푸른 숨소리. 숨소리는 뭘로 들어? 청각이지, 그지? 풀어자 그랬어. 청각의 시각화. 이런 걸 뭐라 그랬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 우리 공감각이라 그랬지? 공감각은 뭐라고? 감각의,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 전이가 일어났다. 자, 댄잎 바람의 맑은 숨소리. 이게 뭐다 이거라고. 그지? 주제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 민중의 삶 속의 저항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겨내려는 희망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있다고? 대숲 바람 속에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수고했어요.